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네. 오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해야 교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저출생 문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 정원이 전국에 52만 명인데 작년에 24만 명 정도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 갈 때가 되면 전국 대학교 절반 이상은 다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출산 장려금도 주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권면도 하고 제 결혼줄에서 결론이 기본 3명, 권장상 5명 낳자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힘써야 되고 어쨌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이 잘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제 어머님은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 서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눈을 떠보면 어머님은 벌써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나서 우리들 학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무척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나 살펴봤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는 1년 내내 열매가 있는 나무인데 그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옆에서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어찌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 믿음의 역사를 설명하시는데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일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가 있고 가끔 잘못된 길로 들어서 넘어져도 회개하고 돌아남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민족이 내 후손이 이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백세 아들 얻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목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병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투성이인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오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구함이란 건성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문제를 당해도 문제를 만나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내 몸에서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치료와 건강과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화과를 저주했을 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냐고 질문합니다. 21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때 믿음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자네 삶의 여러 가지 얽혔던 일들이 풀어져 나가서 잘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허물을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프랑스 외과 전문의로 1912년에 삼각봉합법을 개발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알렉세 카레리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가 1963년 인간 그 미지의 존재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호르몬의 영향과 같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지적 활력이 증대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넓은 이해력을 갖게 된다. 기도는 온전한 인격 형성에 필수 불가결하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분이 의사고 교수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인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리더스타즈에서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다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 안 되는 일순간의 기도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언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세계 최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조영희 목사님, 차재리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 특별히 우리 조영 목사님 어느 성에 가시든지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시고 저실 목사님은 기도 동역자로서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셔서 제가 교회학교 시절에 다닐 때 우리 최수실 목사님 뵙기만 하면 3일 금식, 이틀 금식 그래서 도망댕겨야 됐어요. 목사님 명령 불복종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그 최수실 목사님 평생 어느 부흥회 가시든 간에 배만 나온 사람 보면 배를 쿡 찌르면서 일주일 금식 배를 다 이렇게 들여놓고 댕겨야 돼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 교회 기도에 올라가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 여도소목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를 회복해서 다시금 제2의 부흥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위대한 기도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역사를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기도가 완성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도 감사하여 둘째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한 입으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기독교인의 3대 신앙의 요소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인 것입니다. 대로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은 이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늘 간증하시고 많은 책을 조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감옥에서 찬송으로라고 하는 책도 내시고 우리 서점에 가면 여러 책이 이분이 출간한 데
지은 책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군목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군인 가족인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냥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있어서 도저히 내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목 대신은 몰린 케로도스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게 딱 권면하셔도 좋은데 이 사람 같이 계속 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헤어질 결심하고 왔으니까. 그때 몰랭 케로도스 목사님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남편과 함께 살든지 안 살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부인께서 부인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그 군인 부인이 목사님 말씀 듣고 아니 내 남편이 밤날 술 취해 들어오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 생각했다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목사님은 그 부인이 상담하고 돌아간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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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술을 찾아서 그저 그 술을 진열해 놓은 것을 술병을 들고 와서 술을 마실 그 남편이 그날따라 집에 들어서 술을 찾지 아니하고 거실에 가서 애들이랑 대화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잠잘 시간 되니까 술 한 방울도 마시고 잠을 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부인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종일 감사했습니다. 아침 나갈 때부터 어떻게 남편이 조금 이렇게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어쨌건 우리 남편 어떻게 술 안 마신 거 감사하고 어쨌건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술 종맹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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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그날 다음날도 술을 먹지 않고 그 다음날도 술을 먹지 않냐고 그 다음날 술을 먹지 않고 두 주 동안 술 하나도 안 먹고 술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거는 목사님이 내 남편을 불러가고 단단히 주의를 준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할 것 같으니까 남편이 목사님 말 듣고 그렇게 지금 억지로 술을 참는가 보다. 그래서 두 주일 지나고 나서 목사님께 그동안의 경과를 보여드려 왔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난 당신 남편하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남편의 문제를 다스려 주신 것이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말라 뭐라 한 말이 없습니다. 부인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감사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최고 형식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 삶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꾸준히 감사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상황 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물줄같이 졸졸 흐르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불어나 물줄기를 이루어 마침내 우리를 홍수처럼 덮치고 오래된 상처와 흉터를 씻어낸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운전 절대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 늘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삶 속에 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부흥의 핵심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입니다. 이 회복되어지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